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각시탈TV입니다. 이어서 383 영평교 영평천을 다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가 우리가 첫 번째 남북분단선이 여기 장소입니다. 38선, 38선이 여기 있고요. 이쪽에 야포, 6.25 때 사용하던 야포가 두 문이 있네요. 저쪽 하나, 이쪽 하나. 그리고 저기는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가 저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평지인가요? 영평단. 그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38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뒤편이 영평천. 네. 영평천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기요. 대한드론교육원도 여기 있네. 여기 이정표가 이쪽으로 가면 신철원 온천, 백운계곡, 한정호수, 지질공원, 비둘기랑 폭포 많이 있네요. 바로 여기가 38정 카페. 여기 전망대 있고요. 참고로 아아가 3,000원이네요. 네. 여기 포천 종합 안내도가 있고요. 요 팔각정 요 위에가 역사문화사진전 38선. 저번에 한번 찍었었죠. 여기가 바로 영평천인데, 임진강 38선 역사 체험길. 이렇게 해서 둘레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사 체험길 16.42km. 옥병교부터 해서 쭉 해서 38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16.42km 되겠습니다. 여긴 막아놨고요. 여기가 영평천. 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뭐 평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오늘 내일까지 아마 비가 온다고 하죠. 태풍은 북한으로 넘어갔지만, 그 후유 태풍이 몰고 오는 비 그런 것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평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옆에 주변의 풀을 보니까 비가 많이 왔으면 풀들이 자빠져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 보니까 어젯밤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군요. 예.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내일 토요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피해도 많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휴가를 이쪽 캠핑장이나 계곡에서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네, 아직도 하늘은 해가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늘 사진입니다. 하늘 사진. 여기 팔각정 모습. 이쪽으로 오실 기회가 계시면 이쪽에 차댈 때도 아주 널널합니다. 차를 대시고 화장실도 있고, 여기서 커피 3,000원에 마시면서 시원한 물줄기도 한번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난밤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여기 영평천 38교 밑에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유튜브 방송 각시탈TV였습니다.